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라가입니다. 하이 밸런스. 제가 이제 사적인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섭외를 했습니다. 마랑TV의 공식 요가 선생님이시죠? 우리 황하영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핏 요가 강사 황하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인스타로 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 헬스를 하거나 또 헬스를 위해서 이제 또 몸이 유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놨는데요. 일단 오늘 수험생 대표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수험생 대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오산 정보고에서 온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세요?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어땠어요? 아름다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환복을 하고 네. 네, 이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동작은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되게 수능을 치르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되게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까지 아프고 그런 경험들이 거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일단은 매트에 이렇게 앉아주실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서 우리 양손은 이렇게 손바닥을 짚고 그리고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대어주실 거예요. 이제 천천히 우리 엉덩이까지 그대로 들어 올려주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더 가능하다면 양손을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우고 손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유지하셨다가 다시 엉덩이부터 떨어뜨려 놓고 돌아오실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 다음에 조금 더 우리 두피가 좀 마사지 될 수 있도록 머리가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도록 손바닥을 짚고 정수리 바닥에 대어주고 앞쪽으로 밀어줬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다시 밀어줬다가 가지고 오는 것을 반복하셨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 동작하면 두피 그리고 목, 등 중앙 부분, 끝부분까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머리 너무 멀리 하지 않고 우리 조금 가까이 가지고 와볼까요? 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체중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이제 손 뒤로 깍지를 껴볼까요? 그렇죠. 자, 깍지 끼웠어. 그러면 이 깍지 낀 손을 바닥 쪽으로 쭉 밀어내볼 거예요. 그렇죠. 내쉬면서 더 지그시 밀어내고 지금 여기 자극 와요? 목이랑 등 중앙 부분? 네. 근데 이제 호흡을 여기서 해볼 거예요. 호흡 한 세 번만 호흡 들이마시고 힘들면 입으로 호흡 내쉬어도 이제 그렇죠. 둘 내쉬고 둘 내쉬어야지. 후 마지막 셋 그렇죠. 다시 엉덩이부터 발 뒤꿈치로 손바닥 떨어뜨려 놓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세요. 롤업 말아서 일어나. 그렇죠. 아니 어때? 지금 스트레스 어떻게 좀 풀렸어? 쌓여가요.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 건데? 풀리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워볼게요. 이게 뜰 것 같죠? 그렇죠. 자, 이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볼 거예요. 그렇죠. 5초만 더. 다섯. 그렇죠. 네, 후 내쉬고 셋, 오, 둘, 내쉬면서 조금만 더 후, 다시 엉덩이부터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서 앉아주면 돼요. 시원. 되게 시원한데? 그쵸. 시원. 이거 되게 워밍업으로 하기에도 정말 좋고 라운드 숄더나 아니면 거북목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더 두피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정말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뒤로 가고 그렇죠. 다시 앞으로 밀었다 이때 조금 더 둥그렇게 목을 만져줍니다. 좋아요. 다시 뒤로 가고 두 번만 더 두피를 눌러주면서 하나 다시 뒤로 가고 마지막 둥그렇게 말아주면서 다시 뒤로 가고 앉을게요. 그렇죠. 시원하죠? 시원한데 아니 모자 이 꼭지가 정수리 닳아가지고 아 근데 목이 되게 네. 목은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목 한 번씩
돌려주시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이완이 많이 돼요.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어떤 요가 동작을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앉아 계셔서 좀 다리 안쪽 근육이 뭉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부에 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복부 힘하고 다리 안쪽 근육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인데 일단은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우리 양쪽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주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발 뒤꿈치를 떨어뜨려 볼 거예요. 자, 떨어뜨려 줬으면 이제 천천히 다리를 양옆으로 펼쳐주고 어깨를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복부 힘으로 밀어서 계속해서 버텨냈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발바닥을 서로 합장해주고 허리 펼쳤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와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다리만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리를 펼쳐볼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등이 완전히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거든요. 아니, 어떡해.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펼쳐볼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떡해요.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살짝 밀어볼게요. 그렇죠. 아랫배에 또 힘을 주고 여기서 호흡을 멈추면 돼.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너무 잘했고 이제 발바닥을 서로 합장하고 좋아요. 손바닥을 짚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이제 천천히 내려가 볼 거예요. 너무 잘.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내쉬면서 앞쪽으로 깊게 내려가 볼게요. 좋아요.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하고 이 내전근을 굉장히 편안하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분들 매일 앉아서 운동하느라고 다리 쪽 많이 뭉쳐있고 하체 혈액순환 안 될 때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5초만 더. 손바닥 가만히 냅둬. 그렇지. 하나. 그렇죠. 다시 천천히 올라와 볼게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펼쳤는데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 등이 이렇게 살짝 말려있었는데 아랫배를 계속 앞으로 밀어주고 허리를 펼치려고 해야 돼. 그러면 복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상태.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자꾸 펼치려고 하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걸 자꾸 버텨내면서 복부 힘을 같이 써줘야 돼요. 다시. 그렇죠. 좋아요. 멀리 바라보고 딱 5초 더 버틸 거예요. 어깨 기하고 멀리. 다섯. 넷. 셋. 둘. 오예. 네, 하나, 네. 이렇게. 좋아요. 오. 그렇죠. 그렇죠. 후 내쉬면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렇죠. 5초만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동작은 수험생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되게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는 요가 동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른 다리를 90도를 구부려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 놓을게요. 이게 마시는 호흡.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내주시면서 내 몸을 대문자 T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면서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내쉬면서 뻗어낼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뭐 세 번, 다섯 번, 열 번 나한테 맞게 반복해 주셨다가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리를 위쪽으로 깊게 뻗어내 주시면서 스트레칭 한번 깊게 들어갔다가 다리를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일단은 오른 다리 먼저 들어서 손 위쪽으로 뻗어주기. 그렇죠. 손바닥은 안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죠. 발가락도 완전히 다 펼쳐보고. 좋아요. 마시면서 이제 내쉬면서 뒤로 뻗어보면 돼요. 다리 뒤로 차주기. 그렇죠. 대문자 T를 만들어주는. 그렇지. 근데 이거 보면 골반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열리면서 내려가. 골반 닫아놓고. 그렇죠. 자, 올라갔다가 다리 뻗어내세요. 뻗어내면서 골반 닫고 뻗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올라와야 돼, 이제. 다시 올라와야 돼. 마시면서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 무릎도. 내쉬면서 다시 뒤로. 그렇죠, 그렇죠.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이번에 제가 안 잡을게요. 있어, 천천히 해도 돼. 더 와야지, 더 와야지, 더 와야지. 그렇죠. 내쉬면서 뒤로 뻗어. 대문자 T, 대문자 T. 자, 이제 손바닥 짚고, 그렇죠. 다리를 위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상체를 더 가까이 가지고 와볼게요.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쭉 더더더 5초만. 오. 자,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서 네. 이 훈련을 하면 이게 목표의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에는 진짜 힘드니까 3개도 힘들 거예요. 3개 해보고 다음에 5개 하고 10개 하고 3세트 하고 5세트 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자, 내쉬면서 대문자 T. 대문자 T. 그렇죠. 이때 시선도 바닥을 바라보고 그렇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마시면서 천천히 90도까지 쭉 뽑아 올려. 그렇죠.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뒤로 빼낼 거예요. 쭉쭉쭉쭉쭉.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다시 올라갔다가 뻗어낼 거예요. 쭉 뻗어낼 건데 이번에 상체 더 내려와야 돼요. 아까 상체가 조금 올라가서 그렇죠. 자, 이제 손바닥을 천천히 짚어내고 다리 위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이마무릎 가까이. 근데 왼발 뒤꿈치 떨어져. 뒤꿈치 떨어지면 안 돼. 자, 상체 더 가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오기. 그렇죠.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의 다리 그대로 떨어뜨려 놓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주면 돼요. 이걸 이제 좌우 해줘야 돼, 원래. 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동작은 독수리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다리로 뭔가 만드는 그런 비슷한 자세예요. 밸런스도 조금 맞춰주고 그리고 상체 유연성도 같이 길러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매트 중앙에 서주신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옆으로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아래쪽으로 상체를 쭉 숙여주실 건데 여기에서 이제 팔을 교차해서 X자를 만들 거예요. 오른손 먼저 가지고 오고 왼손을 그 위로 이렇게 가져가서 교차하고 팔꿈치를 구부려 볼 거예요. 구부리면 우리 손바닥이 이렇게 서로 바깥쪽을 보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한번 꼬아내서 손바닥과 바닥을 마주보게 만들어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좀 근육도 있고 해서 저 팔이 맞나? 자, 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 주실 거고요.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서 왼쪽 허벅지 위에 이렇게 얹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살짝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땐 그냥 여기에서 멈추고 가능하시다면 발등을 한 번 더 꼬아내서 종아리에 걸어내 주시면 돼요. 이때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은 정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 꼬아내서 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내고 팔꿈치는 더 앞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그럼 우리 견갑골이라고 해서 날개뼈, 날개축지도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멀리 바라보고 유지하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떨어뜨리고 반대쪽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팔 옆으로 펼쳐서 90도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자, 손 교차 X자로 팔꿈치 구부리고 손바닥과 바닥 마주보게 해서 자, 이제 상체 먼저 이제 세워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무릎을 구부렸어요. 무릎 구부리고 오른 다리를 왼 다리에 살짝 얹어만 봐요. 그렇죠. 잘한다. 발등도 한번 걸어볼게. 종아리에 안 걸리면 괜찮아. 안 걸리면 괜찮아. 그렇죠. 조금 더 구부려서 조금 더 구부리고 상체 더 세워야 돼. 상체 더 세우고 그렇죠. 고개만 들고 있지 않게 고개 딱 정면 바라보고 상체 더 세워볼게요. 더 무릎 구부려서 왼무릎 구부리세요. 왼무릎 5초만 더. 왼무릎 더 구부려야죠.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그대로 일어나서 다리 풀고. 근데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한다. 예전에 나를 보는 느낌.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저랑 황아영 쌤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험생 대표랑 함께 했는데 몸이 풀린 것 같아요? 요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 반, 아픈 거 반. 뭐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뭐 달아주셔도 정말 좋고요. 그 댓글 달리는 거는 너무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명만 선별해서 선별해서 네. 우리 역시나 황아영 쌤 진짜 이 티칭 능력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감격 깊게 잘 배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험생 대표 이세진, 네, 야핏 요가 강사 황아영,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네. 로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커플 요가.
네? 커플 모습.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